왜 이렇게 있어? 아 이게 너무 나름 프로텐 맛도 있고 이게 일단 이 잘 녹고 잘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재밌다. 어 진짜 장난감 같아. 안녕하세요.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고맙습니다. 23년 가장 핫한 125cc 바이크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누구라도 헌터컵을 빼놓지 않을 겁니다. 비싸지만 갖고 싶고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정말 난감한 녀석이죠. 그런데 저희 채널 시청자분 중 한 분께서 헌터컵을 구입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모델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시티125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얼마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만 보고 주행 느낌을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시티125에 대한 역사와 특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스펙만 짚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cc 단기통 4행정 OHC 엔진 탑재되어 있고 다단 로터리 기어 원심 클러치로 동작합니다. 리터당 63km의 고인연비를 자랑하고 연료 탱크 용량은 5.3L입니다. 6250rpm에서 9.1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4750rpm에서 1.1kgm의 최대 토크가 나옵니다. 시트고 800mm, 전체 중량은 120kg, 전 후륜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전륜 220mm, 후륜 190mm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습니다. ABS는 전륜에만 적용되어 있으며 전체 등화료는 LED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레드, 그린 색상만 출시되었으며 23년 기준 출시 가격은 489만원입니다. 드디어 직접 타보겠습니다. 헌터커브 CT125. 저는 오늘 타면서 딱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볼 겁니다. 영상 제목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살 거냐 말 거냐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합니다. 먼저 슈퍼커브와 헌터커브의 차이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봐야 되고 500만원 육박하는 헌터커브랑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것을 대체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주행을 시작했는데 우선 엔진 느낌부터가 슈퍼커브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게 말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분명히 달라요. 진동이 좀 더 뭉툭하고 고동감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배기음과 엔진 필링이 슈퍼커브가 오도도도도도동 우다다다다다다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헌터커브는 좀 더 부부부부부붕 거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슈퍼컵을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다소 불쾌한 진동감이 훨씬 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배기음의 크기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정말 조용하지만 RPM을 좀 올려줄 땐 의외로 으르렁 대준 느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혼다 배기음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동동거렸던 느낌이 둥둥거리는 방향으로 바뀐 느낌이랄까. 조금 과장하자면 조용하면서도 박력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좀 호감이 갑니다. 전 후륜 서스펜션의 구성이 잘 돼 있어서 공도 기준에서 훨씬 개선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슈퍼커브 탔을 때 좀 이 서스가 딱딱하다고 느껴서 튜닝을 했었는데 제가 슈퍼커브를 튜닝해서 탔던 상태보다 헌터커브의 순정 상태가 더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웬만한 환경이라면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세팅이었어요. 이 정도면 꽤 준수한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커브를 탈 때도 제동력의 부족함은 크게 못 느꼈었는데 이 녀석은 더 잘 멈춥니다.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방식 때문이겠죠. 특히 뒷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좋은 편이라서 전 후륜을 잘 조합하면 제동시 정말 확실한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채널 ABS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안심하고 잡을 수 있겠죠. 가격대를 생각하면 2채널 ABS와 온오프 기능 정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계기판이 동그랗고 정말 예쁜데 시인성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제가 탔던 날이 너무 밝아서 그런지 조금은 안 보이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어 인디케이터가 없어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계기판이에요 여러분. 위쪽이 이게 엔진 연료량, 그죠? 연료 게이지고 가운데가 속도, 이게 누적 주행 거리, 그리고 ABS 켜져 있다 표시, 이건 요즘에 그 시동 걸고 주행하면 꺼져요 여러분. 이게 상향등, 그리고 방향지시 양쪽 묶여 있습니다. 같이 들어와요. 왼쪽으로 눌러도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눌러도 들어와요. 좀 불편한데 아무튼. 그리고 요거 엔진 경고등, 중립등 이렇게가 지금 보이는 건 끝인 것 같군요. 여기 이쪽에 키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뭐가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얍. 이걸 누르면 트립 1, 2가 여기 있네요. 트립 A, B,
제가 설명서 있어봤을 땐, 읽어봤을 때는 트립 1, 2긴 것 같아요. 진짜 대박 끝이에요. 트립 1, 2가 끝이에요. 그리고 트립 2만 혹시 제가 한번 요거를 초기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트립 2만 셋 길게인가? 아, 요 셋은 진짜 이 역할이네요. 트립 초기화한 역할밖에 없네. 뭐 진짜 심플하다. 성능적인 면에서 125cc 특성상 한계가 있긴 했는데요. 초반 토크가 의외로 잘 나온다고 느낀 데 반해서 후반 가속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해주면서 쭉 올리면 한 70km까지 시원하게 올라가 주는데 그 이후로 높은 속도로 올라가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최고속이 한 80km 정도인 느낌이었어요. 그 이상 가속이 분명히 되겠지만 꽤 긴 거리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타본 헌터컵은 아직 주행거리가 120km 정도인 진짜 완전 새 차였기 때문에 최고속과 출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길들이기가 끝난 차량을 한번 더 느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트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트고 수상 800mm예요. 낮지 않죠? 제가 키가 168이고요. 168에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요렇게 됩니다. 양발과 치발 보이세요? 이 정도. 제가 지금 바이크 슈즈를 신었으니까 스니커즈 같은 걸 신으면 조금 더 높겠죠? 이 정도면 사실 초심자분들 타기에는 낮은 높이는 아닙니다. 예, 이 정도면 조금 부담될 수 있어. 처음 탔을 때 적응되면은 전혀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높이고요. 근데 얘가 사실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언더보는 이 앞에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만큼만 오면 여기는 의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 높이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는 스펙인 거예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쓰면 됨.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닿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 한 발 착지 하려면 이렇게 좀 기울이면은 한 발 착지가 되는 정도. 일로 기울이면 이 정도. 그 시트고는 초심자가 타기에 분명히 낮은 편은 아니다. 조금 높이가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도전을 못할 정도냐는 아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상체가 다 서지는 핸들봉이 생각보다 살짝 아래 있는 느낌? 근데 상체는 이렇게 펴지는 느낌. 그래서 일반 제가 슈퍼커브 탔을 때는 살짝 이렇게 굽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는 좀 더 쓴 느낌이에요. 제가 슈퍼커브 탈 때 장거리를 좀 꺼려 했었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다녀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일단 포지션 상에서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 성인 남성 기준 포지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슈퍼커브와 헌터커브는 꽤나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한 배에서 낳은 전혀 다른 두 아이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헌터커브를 단순히 더 예쁜 슈퍼커브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진 필링과 순정 배기음만 놓고 생각을 해도 이미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가격적인 부분을 보자면 솔직히 절대로 낮지 않은 가격이죠. 문제는 이 제품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구매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종 소용 없이 탈 수 있는 바이크 중에서 이런 독창적인 디자인과 완성도를 가진 모델이 애초에 많지는 않거든요. 굳이 꼽아보자면 가격대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몽키 일리오, 뭐 크로스커브, 뭐 스파르트 필렌 일리오, 듀크 일리오 정도가 떠오르고 정말 단순히 디자인적인 독특함만 본다면 몬디알 힙스터, 베스파 스프린터나 GTS까지도 비교군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적인 완성도와 특정 포인트로서의 125cc의 끝판왕까지로 개념을 좀 넓혀보자면 12125R이나 버그만 125, 뭐 GXS125R 뭐 이런 것들도 비교군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헌터커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 품질과 기능을 아주 강조해서 본다고 하기에는 좀 포인트가 엇나간 접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독특한 모델들은 대부분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자 한다면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반박하신다면 님 말이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터커브 덕분에 잘 타봤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사고 싶은 모델이냐 그렇지 않은 모델이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헌터커브 같은 특징과 디자인을 가진 모델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해 볼 만한 모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구매하기에는 가격도 분명히 높은 편이고
동 가격대의 경쟁 모델 대비 최고 속력이나 출력에서도 솔직히 출중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심 클러치 4단 로터리 기어에 대한 호불호 역시 구매 전에 꼭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완전 매뉴얼을 갈 걸, 혹은 그냥 완전 자동 스쿠터로 갈 걸,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 적응만 된다면 정말 충분히 좋은 방식이에요. 문제는 아주 잠깐 타보는 걸로는 이 원심 클러치 로터리 기어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운행을 해봐야 나에게 맞는지 좀 별로인지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좀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던가 하지 말던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이드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헌터커브 구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예전에 몽키일리오 나왔을 때처럼 진짜 완전히 절망적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헌터커브 구매할지 구매하지 말지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마였습니다. 끝!